혹시 또 신청곡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자리에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로의 곡을 한 곡 더 전해 드려 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에 저희 클라비스에서 연주해 주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월화수는 피아니스트, 목금은 보컬, 또 금요일 10시는 재즈 하모니카, 토요일, 일요일은 또 재즈 클라리넷, 오늘 연주해 주신 김루코 씨의 무대가 있는데 9시에는 그분들이, 11시에는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이렇게 영상 찍은 거를 유튜브에 올리는데 늘 올릴 때마다 이렇게 10몇 개씩 올려요. 워낙 영상이 많으니까 그 올리는데도 그 곡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회를 한 분이 할 때가 있고 금방 5분도 안 됐는데 1000분이 보실 때도 있어요. 한 가지 노래를.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 이 노래를 올렸는데 금방 1분도 안 됐는데 2500분이 보셨던가? 제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1000분밖에 안 되시는데 2500분인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며칠 전에 이 노래를 다시 사랑한다면인데 노래가 도원경 씨가 그 불타는 청춘에 출연하셔서 본인이 직접 라이브를 부르셨던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르게 느껴서 제가 조금 다르게 불러봤었거든요. 그리고 뭐지? 연습을 한 효과일까? 아니면은 그냥 이 노래가 요즘 여러분들이 김필 씨도 리메이크 하시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아까도 제가 샷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올린 것 중에 1분도 안 되는데 570분이 보신 노래가 있고 또 아닌 곡이 있고 그래요. 근데 딱 그냥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는 요즘은 가을이라 가을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그 곡이 금방 올리자마자 1분도 안 됐는데 570분이 보셨더라고요. 쇼츠인데도. 그래서 아까 올리면서 가을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또 언급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별을 하신 오빠께 그만큼 시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가. 네, 사랑도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여자의 머리와 생각에는 나 내일 뭐 입지? 무슨 옷 살까? 이런데 남자분은 술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네. 그 눈과 눈빛과 행동을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그걸 확인 안 하시고 내 생각만 하시진 않았나? 너무 제가 반성을 하시게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 노래를 다시 사랑하시라고 도원경 씨 원곡으로 다시 전해드릴게요. 다시 사랑한다면. 네. 이용 씨의 또 잊혀진 계절 신청해 주셨는데 요 곡은 요 다시 사랑한다면 전해드리고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도 앞에 가사에 보면은 나레이션으로 도원경 씨가 김필 씨는 그 나레이션을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요.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렬하고도 애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강렬하고 애절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도 한 그런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가을에는 확실히 뭔가 이런 노래가 어울리지 않나 조회수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저희 클라비스에서 연주해 주시는 분들 영상이 많이 올려져 있는데 또 많이 또 검색해 주시고 또 응원차 댓글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홍보도 잠깐 할게요. 다음 달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3개월에 한 번씩 서비스 차원에서 1인 3만 원씩 내시면 와인을 레드 3가지, 로제 1가지, 화이트 1가지 이렇게 5가지를 바에다 오픈해 놓고 자유롭게 뭐 무제한으로 따라다 드실 수 있도록 치즈도 한 접시 드리고 행사를 일주일 동안 해요. 와인 공부하시는 분들, 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또 저희도 직원들 테이스팅을 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하나 넣어서 나라도 다 다르게, 품종도 다 다르게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를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확실히 그 품종을 뇌가 기억하고 가시게 되거든요.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드시면서 그 이제 와인을 공부하시는 데 엄청 도움이 되는 행사니까 일주일 동안 하니까 11월 중순에 일주일 그리고 11월 초쯤에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범계 클라비스 치시면 제가 공지사항에 공지를 올려드리니까 범계 나오실 때는 꼭 들리셔서 11월에 특별한 게이득을 꼭 챙겨주시고 그 와인프리 하는 일주일 동안에는 노래자랑도 같이 해요. 여러분들 노래자랑 그래서 한 서너 분씩 모셔서 노래 부르시고 잘하신 한 분께는 매일매일 와인 한 병 상품으로 드리니까 오셔서 노래도 하시고 상품도 타가시고 또 즐기시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10월 11월은 와인 먹기 정말 좋은 계절인 거 아시죠? 홍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헤어진 오빠의 위로고 다시 사랑한다면 전해드릴게요.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도 애절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상처를 입히는 선인장과도 같이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See you.
감사합니다.